13시간이 넘었던 출력물이 10시간으로 줄었습니다. 뭐가 바뀌었냐면요. 안녕하세요. 메이커 다은쌤입니다. 앞 영상에서 프론트맨 마스크를 뽑는 출력 팁을 알려드렸는데요. 저도 처음에는 엔더5에서 0.28 레이어를 이용해서 13시간이 조금 넘게 출력을 했습니다. 그런데 10시간 8분이 걸렸습니다. CR30에서 말이죠. 프린터가 재미난 게 특정 모양을 빨리 뽑을 수 있습니다. 그 모양을 찾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다각형 형태의 마스크는 CR30에서 빨리 나올 것 같아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정말 잘 나왔습니다. 큐라의 CR30에 지금 모델링을 올려놓은 모습입니다. 마찬가지로 이 프론트 마스크도요, 제가 이제 방향을 살짝 회전한 다음에 이 밑에를 조금 깎았습니다. Z축을 내려서 바닥의 안착면을 좀 늘려줬고요. 그리고 부분 서포터를 이용해서 여기 서포터도 만들어줬는데요. 레이어 뷰를 보면, 자, CR30에서 45도죠. 45도 기울어진 상태로 이렇게 쭉쭉쭉쭉 출력이 됩니다. 이 눈 부분의 서포트를 살짝 고민하기는 했어요. 엔더5에서 뽑을 때는 아 여기는 그래도 많이 안 무너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CR30에서는 형상이 45도 기울어져서 뽑다 보니까 조금 더 눈이 무너질 수 있겠다 싶기는 했는데 일단 그냥 뽑아보기로 했습니다. 마찬가지로 여기도 Z심, 그러니까 재봉선을 오른쪽 끝으로 몰아줬고요. 그리고 CR30 자체가 속도가 조금 느리게 기본 세팅이 돼 있거든요. 물론 이게 XY 코어라서 속도를 더 올리고 뽑아도 되기는 하는데 대부분 CR30에서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출력물들을 뽑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뽑으라고 기본 세팅이 조금 살짝 느린 것 같긴 합니다. 그래서 슬라이싱을 하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시간이 7시간 50분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 슬라이서가 잘 맞지 않아요. 특히 이 CR30이 유독 잘 안 맞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실제 걸린 시간은 10시간이 걸렸습니다. 왼쪽에 있는 마스크가 엔더5에서 13시간이 조금 넘게 걸린 출력물이고요. 오른쪽이 CR30에서 10시간 걸려서 뽑은 출력물입니다. 똑같은 0.28 레이어를 사용했고요. 특별히 퀄리티 차이가 느껴진다? 뭐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. 조금 아쉬운 점을 뽑으라면 이 CR30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작점 있죠? 여기 요 몽뚱그러진 요 부분 이 시작점이 날카롭게 시작하기 조금 어렵다. 요게 좀 아쉬운 것 같고요. 그리고 앞에 슬라이서에서도 살짝 고민했던 여기 눈 부분 CR30에서 좀 더 털이 났습니다. 그래도 일단은 출력 시간을 3시간 이상 줄였다는 점 그리고 출력 퀄리티가 꽤 잘 나왔다는 점이 굉장히 만족스럽고요. 이 CR30은 써보면 써볼수록 조금 재미난 것 같아요. 확실히 빠르게 나오는 출력물들이 있어서 좀 더 이것저것 뽑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